이 진위 논쟁이라는 것은 한 당국의 참인가 거짓인가를 가지고 서로 논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당국이를 창작된 위서라고 주장하는 위서론과 한민족 정통 역사사라고 주장하는 진서론과의 논쟁이 바로 진위 논쟁입니다. 이러한 진위 논쟁은 1977년도 이제 송찬식의 위서변이라는 논문에서 규헌사화가 위서일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정통고사서에 대한 위서 논쟁이 촉발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위서변은 사실은 이제 한당국위에 대한 위서론은 아니죠. 왜냐하면 1977년은 아직 한당국위가 나타나기 전입니다. 규헌사화를 읽으면서 이 송찬식이 아니 규헌사화가 위서일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규헌사화는 그 이전에 이미 1972년에 정통사서다 이렇게 인정을 받았죠. 고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송찬식에 의해서 위서다 이렇게 이제 위서가 아닌가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한당국위에 대한 최초의 위서로는 이도학이라는 학자인데요. 역사학가인데 민족지성지에서 1986년에 제야사서 해제 한당국위라는 논문을 발표하는데 여기서 이제 한당국위가 위서일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로 몇 가지 이제 단어 문제, 국가라든지 뭐 그다음에 또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연고탑이란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한당국위가 해제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위서란 무엇을 위서라고 얘기할까요?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요. 위서의 판단 기준은 내용의 참 거짓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내용이 거짓이라고 해서 위서라고 본다면은 위서는 가치가 없는 책인데. 그렇게 얘기한다면 뭐 대부분의 오래된 역사서들, 특히 철학서들, 문학서들 이런 것들이 다 종교 서적들 이런 것들이 다 거짓말이 되겠죠. 거짓된 내용으로 밝힌다면 그것이 다 위서가 되죠. 그런데 위서는 그 내용이 거짓이라고 해서 위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저자가 의도적으로 잘못된 거짓된 내용을 창작할 경우에 위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위서는 두 가지 조건이 있죠. 문서의 내용을 보아서 그것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물론 이것만 가지고 위서라고 할 수 없는데 두 번째로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저자가 불순한 의도로 창작하였을 때 위서라고 규정합니다. 그래서 거짓된 내용이다라고 해서 그것을 위서라고는 할 수 없고 그 거짓된 내용이 의도적으로 조작되었을 때 그것을 위서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위서라고 평가할 때 무능 비평가들이 위서를 규정할 때는 몇 가지 기본적인 어떤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바로 신중하고 또 논리와 논거가 명확해야 됩니다. 위서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그다음에 위서 책을 보는 어떤 고서가 나타났을 때 그 책을 바라보는 관점이 중립적이어야 됩니다. 객관적이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객관적인 태도인데요. 근데 위서론자들, 특히 한당국위 위서론자들의 태도는 중립적 관점이 아니라 기존의 어떤 학설에 대한 반대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서로 이렇게 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저자라기보다는 뭡니까? 이 위서론자들의 어떤 왜곡된 목적이나 의식이 위서를 만들어내는 것이고요. 문헌비평가, 문서비평가들의 왜곡된 목적이나 의식이 위서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 위서가 아닌데 위서로 만든다는 거죠. 한당국위 같은 경우에 위서가 아닌데 이 문서비평가들, 강단사학자들의 왜곡된 목적, 또 역사의식, 잘못된 의식, 이런 것들이 위서를 만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당국위하고 하랑세기 위서론의 공통점, 하랑세기도 위서다 이렇게 낙인이 찍혔는데요. 이 공통점은
파랑색이나 한단곡이나 근대에 나타난 역사서인데 이 두 역사서 모두 공통점은 기존의 학설과 다르다는 거죠. 다르기 때문에 강단사학자들은 둘 다 이 두 책을 갖다 위서라고 규정합니다. 근데 그 위서라고 규정하는 두 입장이 너무나 유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단고기를 전수한 이유립하고 또 하랑세기를 전수한 박창화 이 두 사람의 창작이다. 한단고기도 창작이고 하랑세기도 창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이 두 책이 한단고기도 그렇고 하랑세기도 그렇고 어떤 책에도 인용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한단고기에 나오는 책들은 이제 뭐 고려시대, 조선시대 때 만들어진 역사서인데 그 오랜 세월 동안 어떤 책에도 인용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의심스럽다는 거죠. 화랑세기는 이제 그 삼국사기에 인용이 되었는데 그 이후로는 인용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있었다. 그다음에 이제 역사적 주목을 받을 책인데 바로 공개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단고기도 원래는 이제 1911년도에 만들어지고 엮어지고 그다음에 이유립에 의해서 이제 쭉 보관만 하고 있다가 나중에 공개되었죠. 화랑세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역사에 대한 기술이 기존의 학설과 너무 다르다. 그래서 위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위서를 주장하는 위서론자들의 일반적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기술과 다르면은 이것이 위서다라기보다는 그 역사서를 연구해서 아, 이런 기록이 어떤 차원에서 기록되었고 또 이것이 기존의 역사 기록과 어떤 비교해서 참인지 거짓인지 이런 것들을 연구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기존의 학설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자기들의 학설과 다르기 때문에 바로 있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단고기는 고대사의 영광을 기록하였다 이런 거죠. 고조선 같은 경우 대륙 전체를 지배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건 의심스럽다. 왜냐하면은 한사군도 그렇고 뭐 이 한반도에 고조선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은 강단사 기록과 너무 다르다는 거죠. 하랑세기는 또 반대로 영광된 조상을 밝히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랑세기는 화랑을 좀 도덕적으로 부도덕한 그런 사람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위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한단고기와 좀 반대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위선자들의 공통점은 자신들의 이론과 다르면은 배척하는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단고기도 그렇고 하랑세기도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랑세기는 이제 서울대 노태돈을 중심으로 하는 이제 위서론자하고 또 이종욱 이분은 수강대 총장을 지낸 역사학자인데요. 이종욱을 중심으로 하는 이제 수강대 학파들의 이제 진위 논쟁이 벌어졌는데. 이종욱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사 연구자들로부터 위작이라는 판정을 받아온 하랑세기를 살려내려고 노력했다. 그렇지만 그렇게 노력했지만 학계에서는 따돌림이 대상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랑세기 진위를 다수결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위작설을 주장하는 연구자들이 명성만으로도 책이 위작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는 말이죠. 근데 위작설은 이제 뭐 화랑세기도 그렇고 한단고기도 그런데 좀 지나치게 좀 단순하고 잘못된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주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용어 문제라든지 뭐 저자 문제라든지 주로 이제 내용을 가지고 한단고기의 위서이다 이렇게 주장한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위서론은 근거가 아주 빈약하죠. 그래서 그리고 그 빈약한 위서론의 근거들도 대부분 논박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위서론을 주장할 만한 끈덕지가 이제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종욱이라는 사람은 화랑세기가 아무리 생생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어도 그것을 이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위작으로 생각될 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이 사람이 이제 화랑세기를 연구하면서 내린 결론인데 이러한 내용이 결국 한단고기 위서론자에게도 해당되는 동일한 내용입니다.
이런 이제 한당국이를 위수라고 얘기하는 대표적인 위수론자들이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이제 솜창식은 사실 위서변현 논문에서 뭐 위서론을 얘기하고 있지만은 한당국이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교원사화에 대해서 위서가 아닌가 이렇게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송창식의 위서변현이라는 글이 발표되고 난 뒤에 우후죽순격으로 이제 좀 위서론이 학계의 어떤 중심 논쟁거리가 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한당국에 대해서 위서론을 제기한 사람은 1986년도에 이도학의 제야사서 해제 한당국이라는 글에서 시작됩니다. 그렇지만 이도학은 이 글에서 한당국이의 가치의 일부분을 인정합니다. 부분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조선 시대의 기록들은 홍산문화 유적지, 최근에 발견된 홍산문화 유적지하고 서로 비교하면은 그 기록이 가치가 있음이 인정될 수 있는데 아쉽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1988년에 이제 이도학은 또 대종교와 근대민족주의 사학이라는 글에서 단기고사하고 한당고기를 비교해서 두 책이 유사하다 내용이. 단기고사는 위서인데 한당고기가 이것과 유사하다면은 한당고기는 단기고사를 바탕으로 만들어낸 위서일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1988년 같은 시기 조인성 경희대 교수였죠. 조인성이 규원사화와 한당고기라는 글에서 위서론, 한당고기 위서론, 규원사화도 위서다, 한당고기도 위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인 위서론, 한당고기 위서론이 시작됩니다. 그다음에 1988년도에 이승근이라는 교수가 고조선은 과연 만주에 있었는가라는 글에서 한당고기가 주장하고 있는 고조선 대륙설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한당고기는 친일적인 의식 목적으로 만들어낸 사서다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이승근이라는 사람은 그래서 한당고기의 친일적 사서로 규정하는 대표적인 강당사학자죠. 잘 뒤에 보겠지만 이건 뭐 말이 안 되는 주장들입니다. 그 다음에 89년대 조인성 교수가 한말 당군관계 사서의 재검토라는 책의 논문에서 한당고기는 이 당군교 이론을 성립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낸 사서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요. 일제세대 때 민족주의를 고양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낸 사서가 한당고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당고기는 1910년 이후에 적어도 뭐 해방 전에 그 시기에 만들어낸 사서다 이렇게 창작된 사서다 이렇게 주장하죠. 그 다음에 90년도에 들어와서 박광룡이라는 교수는 대종교 관련 문헌에 위장 많다라는 논문에서 이 한당고기를 독립투쟁, 일제시대 때 독립투쟁을 함양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같은 강당사학자이고 위서론자인데 서로 한당고기를 위서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좀 다르죠. 서로 상반됩니다. 이승근은 친일적 사서다 이렇게 얘기하고 조인성, 박광룡은 민족주의 사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로 반대죠. 그 다음에 이 1990년도 말에 이도학은 아까 앞에서 이제 위서론의 창시자, 최초로 위서론을 주장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도학은 역사를 오도하는 상구사의 위서들이라는 글에서 역시 이제 한당고기 위서론을 주장하는데요. 이때는 또 관점이 좀 바뀝니다. 그전에는 한당고기에 대해서 좀 가치가 있는 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때부터는 완전한 위서론, 그러니까 조인성과 동일한 철두철미한 위서론자로 변모하게 됩니다. 92년도에 박광룡, 이분은 이제 이 사람은 대당군 민족주의 전개와 양면성이라는 그래서 친일 민족주의 사서다 한당고기는
이 사람은 참 웃기는 사람인데 90년도에 보면 박강룡이라는 사람이 대종교 관련 문헌에 유의적 많다라는 논문에서는 독립투쟁을 함양하는 민족주의적인 책으로 창작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92년도에는 2년 뒤에는 친일 민족주의 사사 이렇게 또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2년 만에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 외에 이제 조인성 외에 몇 편의 논문들이 이제 발표되는데 이 위선론자들의 논문들은 뭐 사실은 새로운 주장도 별로 없고 각자가 서로가 서로의 글을 바탕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조인성은 뭐 논문을 쓸 때 나는 기존의 연구 성과, 그러니까 위선론에 대한 기존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한말 당군관계 사서의 재검토라는 글을 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기존의 위선론이라는 게 뭐냐면 이도학의 글입니다. 이도학은 또 어떻게 쓰냐면은 이도학도 이미 나와 있는 위선론 비판을 바탕으로 해서 몇 가지 새로운 점을 첨가해서 글을 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도학이 얘기하고 있는 이미 나와 있는 위선론이라는 게 누구냐면은 조인성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서로가 서로의 글을 바탕으로 해서 위선론을 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심지어 조인성은 자기 글을 또 자기 복제해서 계속 뭐 위선론이 어떠니 저떠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학자로서 좀 양심이 없는 거죠. 위선론자들의 공통된 입장은 이 조인성의 말인데요. 요즘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는 규원사화와 한단고기 이게 1980년대 중반 이후죠. 이때 이 한단고기가 엄청난 열풍을 일으켰는데요. 그런 이제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는 이 한단고기에 따르면은 우리나라 상고사는 그야말로 찬란한 영광의 역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찬란한 영광의 역사라는 말을 쓰면서 좀 비꼬는 거죠 한단고기를. 이러한 내용은 지금까지 축적되어 온 우리 고대사학계의 연구 성과와는 동떨어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서 종래 학계에서는 규원사화와 한단고기를 무시하여 왔다. 결국 뭡니까? 규원사화나 한단고기라는 전통 역사서를 무시한 이유는 기존의 고대사학계의 연구 성과와 너무 다르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죠. 한단고기를 인정하면은 기존의 연구 성과를 다 부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존 연구 성과를 지키기 위해서는 한단고기가 위서가 돼야 됩니다. 이런 양자택일의 갈래에서 강당사학자들은 한단고기가 위서다 이렇게 낙인을 찍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일제시대 때 이후로 식민사학으로 이어온 자기들의 어떤 그 반도사관 한사군 뭐 평양설, 임나 일본문설 이런 모든 기록들 주장들이 다 사실이다. 한단고기는 거짓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입장은 조인성만의 입장이 아니라 한단고기 위선론자들의 공통된 입장입니다. 이 박강룡 아까 좀 얘기를 했는데요. 이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태백일사의 내용에서 일본의 기원을 단군시대 한문족이 건너가 세운 것으로 기록한 것을 근거로 이게 아까 얘기했던 뭐 회바후라든지 배바면 그 다음에 의료왕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일본인의 전통 사상인 일본 신도도 단군 신교의 맥이 흐르고 있다라는 주장은 일본과 조선의 문화가 그 근원이 같다라는 한일 문화 동조론이다. 한단고기는 역시 신일본주의의 입장에 서 있는 친일적 민족주의의 요소가 강한 책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정말 허무맹랑한 얘기죠. 그러니까 일본의 또 기원이 한민족의 정벌에 의해서 또 한민족이 건너가서 세운 나라다. 그걸 역사적 사실을 얘기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그러므로 한단고기는 친일적인 신일본주의 입장에 서 있는 역사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조인성은 사실 1992년도 이때까지 위선론자들의 활동이 활발했는데 사실 그 이후로 위선론 더 이상 이제 논문을 별로 발표하지도 않고 없었어요.
그런데 2017년 네, 조인성이 새로 등장합니다. 교원사와 단기고사 한당고기 위수론의 성과와 과제. 그러니까 교원사와 단기고사 한당고기 이 세 책이 다 위수라는 위수론의 성과와 과제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쓰게 되는데요. 이 2017년이 뭐냐면은 왜 다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 이유는 2012년 한당고기에 대한 새로운 이제 역주본이 나왔는데요. 우리 안경전 이사장님의 한당고기 역주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사단법인 대한사랑에서는 이를 소개한 북콘서트를 국내에서 개최하고 있다. 또 상생방송TV는 한당고기를 시민들에게 알리는데 앞장서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기존의 위수론을 더 이상 논문도 안 쓰고 가만히 있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다시 한번 일침을 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나온 것이 2017년입니다. 이 논문에서는 교원사와 단기고사 한당고기를 위수로 보는 학계 연구 성과와 네티즌들, 이 네티즌들이 누굽니까? 이문영이라는 사람입니다. 대표적인 위수론자죠. 환빠라는 아주 저속한 용어를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이 네티즌들의 연구 및 견해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무의미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2017년에 이 논문을 쓴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럼 이 논문이 좀 가치 있으려면 좀 새로운 내용을 담고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전에 썼던 걸 또 읽어먹고 또 읽어먹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 논문으로서 가치도 없는 거예요. 제가 위수론 논문을 두 편, 세 편 썼는데 논문을 쓰면서 쭉 검토를 해봤는데 참 이 위수론자들 한심하게 짝이 없습니다. 그런 위수론자, 1세대 위수론이 있다면 이제 최근에는 또 2세대 위수론자들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들은 좀 젊은 사람들이죠. 2017년도에 젊은 역사학자 모임이라는 모임에서 한국 고대사와 사이비 역사학이라는 책을 출판하게 됩니다. 이 기경량, 이정빈, 뭐 이문영, 지금 보면 강진원, 이승호, 안정준, 이 장영주. 장영주는 뭐 역사학자는 아니죠. 이런 사람들인데 이 다 뭐냐면은 이 다 저 앞에 나오는 조인성 뭐 이런 사람들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서성의 그 위수론을 이어받아서 또 새로운 위수론을 얘기하는 사람들이죠. 이 최근 위수론의 주요 내용은 뭐냐면은 기존의 위수론 뭐 이도학이나 조인성이나 이런 강당 사학자들의 위수론이 용어 문제나 저자 문제, 또 지명, 전수 과정 등을 문제 삼고 있다고 한다면은 이 최근 위수론, 2세대 위수론의 경향은 영토 문제, 그 다음에 제야 사학자들의 어떤 성향을 비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도 사실은 뭐 기존의 1세대 위수론자들에 비해서 2세대 위수론자들, 이 젊은 역사학자들의 위수론이 좀 뭐 좀 나아졌느냐 생각하면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젊은 역사학자들이 참 너무 안타까운 그런 주장들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역사학자 모임, 젊은 역사학자들의 모임은 식민사학과 한사군 요동설, 그 다음에 대륙사관 등 모두 역사, 사이비 역사학이다 라고 비판합니다. 그래서 제야사학의 태도와 관점을 비판하는데요. 기경량이라는 그 전문 역사학자 모임의 대표자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다른 역사 파시즘은 우리나라 상고사를 주된 연구 대상으로 하고 있고 과거 국가의 국력과 영토에 이상적으로 집착하는 일련의 비합리적인 행위이고 이를 사이비 역사학이라고 지칭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기경량이라는 사람의 이러한 내용이 2세대 위수론자들의 대표적인 위서 근거입니다.
이 보시면 알겠지만 이 조인성하고 젊은 역사학자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조인성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당국에 따르면 우리나라 삼국사는 그야말로 찬란한 영광의 역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영광의 역사다라는 말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당국이 류의 삼국사 내용을 비꼬는 그런 말이죠. 조소입니다. 조소. 그런데 이정빈이라는 뭐 젊은 역사학자 모임의 구성원이죠. 이 사람 뭐라 하냐면은 넓은 국토를 지닌 군사적 강대국, 곧 위대한 고대사를 말해야 비로소 식민주의 역사학을 탈피한다는 강고한 믿음이 오히려 식민주의 역사학의 사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유는 비합리적인 믿음이라는 점에서 주술이라고 부를 수 있다. 본인이 뭔 얘기를 하는지 알고 이런 얘기를 쓰는지 참 의문입니다. 이정빈, 이 젊은 역사학자들의 그 책을 보면은, 좀 한심하기도 한데요. 논리가 없습니다. 이 조인성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한백경, 이제 실학자들이요. 안정복, 뭐, 유독공, 정약용, 한진수 등 이제 이 실학자들은 위만조선의 완금성과 낙랑군의 취소, 뭐, 행정구역이 조선현이 평양 내지는 그 일대에 있었다고 보았다. 그러니까 평양, 낙랑군, 뭐, 평양설이죠. 한군현의 위치에 대한 우리 학계의 통설은 강당사학자들의 이제 내용이죠. 학설이죠. 통설은 실학자들 이래의 문헌적 연구와 일제강점기 후 지금까지 평안도와 항해도 일대에서 발견된 군현 관련 유물 유적에 대한 연구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일부 인사는 뭐냐면 이제 제약사학자들이나 이렇죠. 일부 인사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식민주의 사학의 주장을 따른 것이 아니다. 참, 좀 어이가 없는 얘기인데, 이 말은 뭐냐면은, 이병도 조선사 편수에 몸담았던 이병도, 이기백 등등 선배 역사학자들의 어떤 식민주의 사관,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강당사학자들의 식민주의 사관, 그러니까 한사군이 한반도에 있었다. 이런 내용, 위만조선에 대한, 임나가야가 한반도 있었다. 이런 주장들은 일제강점기 일본 일제의 어떤 역사적 사설, 역사적 왜곡을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 실학자들이 그렇게 주장했고 그것들을 따르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식민주의 사학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참 어이없는 주장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사실은 조인성의 말이 아니고 이기백이라는 학자가 이병도를 변호하기 위해서 쓴 논리가 바로 이런 논리입니다. 궤변이죠.